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타란툴라입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구석에 박혀 있었어요. 되게 특이하게도 이 친구가 당연히 죽었을 줄 알고 제가 약간 마음을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하얀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죽어서 곰팡이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짜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알입니다. 이게 동그란 게 알인데 이 동그란 거를 보고 제가 곰팡이인 줄 알았던 거죠. 운 좋게 알을 받게 됐는데, 타란툴라가 이 친구들은 보통 한번 짝짓기를 하면 1회에서 4회까지도 산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산란, 2차 산란, 3차 산란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친구도 2차 산란이니까 굉장히 체력이 소모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지금 저기 안쪽에 있어요. 지금 이 친구를 알을 이번에는 뺏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연부화를 하기 위해서 가만히 둘 예정인데요. 타란툴라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보이는 친구입니다. 바로 쉐보론이라는 타란툴라인데, 저번에는 자연부화를 했는데 스파이더링 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제가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가 굉장히 배고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귀뚜라미를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알집을 지금 지키고 있을 텐데 그래도 먹을지 한번 볼게요. 오오오오오, 먹이는 받아 먹네요. 와, 신기하다.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자, 우선 알을 지키다가 먹이가 와서 먹은 건지 아니면 알을 지키려고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먹었습니다. 자, 한 마리 더 넣어볼게요. 오, 절로 가라고 지금 경고를 보냈더니 귀뚜라미 후다닥 도망갔어요. 제가 한 마리를 먹었는데 한 마리 더 풀어놓도록 할게요. 그냥 나중에 먹으라고요. 자, 알집이 저렇게 새하얀데 먹고 나서 또 알집을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 친구는 제가 나중에 부화를 시켜서, 자연 부화를 시켜서 이제 어미 근처에 새끼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 또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거미줄로 알집 근처에 또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엉덩이로 거미줄을 만들어서 또 집 근처에다가 뺑뺑뺑 돌면서 만들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나마 좀 낫네요. 그래서 다음에 자연부화하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